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쪽은 신호등이 있고 한쪽은 신호등이 없습니다. 넓은 길은 신호등이 있고요. 좁은 이면도로는 신호등 없는 곳이 많이 있죠. 블박차가 앞에 신호등 녹색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요. 그러다 사고 당합니다. 보시죠. 블박차 정상으로 가는데요. 갑자기 꼬이구! 오른쪽에서 빨간 차가 빠르게, 블박차는 더 넓은 도로고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상대는 중앙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 두 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에서 불쑥 튀어나왔고요. 오히려 신호를 보고 가는 블박차보다도 오른쪽에서 나온 빨간 차가 더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처음에는 상대 차 신호 위반 100% 잘못했어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상대편 운전자, 무슨 소리예요? 난 신호 없어요. 우리 쪽은 신호등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블박차가 가는 길에는 신호등이 있었고요. 상대차, 빨간 차가 튀어나온 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블박차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건 없건 저는 신호를 보고 갔어요. 신호를 보고 빠르지 않게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빨리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번 사고 저한테 잘못 없는 거죠? 상대차, 빨간 차 쪽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빨간불에 신호 위반했으면 택대형을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 없어서 우리 원래 갈 수 있는데요. 갈 수 있는 곳을 갔는데 제가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에요. 이번 사고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럴 때 블박차에게 20%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 측에서 우리는 신호등이 없다. 신호등이 없어서 간 것이다. 빨간불이 있었으면 나는 안 갔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호 위반 아니다. 그 말 맞나요? 네, 형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좁은 길에서 도로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것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하더라도 좁은 길에서 건너가는 차가 넓은 길차에 대해서 좌우를 살펴서 조심했었어야 되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다면 한 70대 30?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있어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상대가 신호등이 있다 없다 그걸 살펴야 될까요? 상대는 신호등 없네? 내 신호는 녹색 신호지만 그래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운전자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나는 내 신호를 보고 가는 겁니다. 신호를 믿고 가는 겁니다. 신호를 믿고 간 나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차가 언제 도로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영상에 보시면 왼쪽 차. 왼쪽 차는 가만히 서 있죠. 저 차는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신호가 바뀌기를.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죠.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직진하는 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빨간불이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죠. 그럼 그 횡단보도가 바리케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직진한 차가 없을 때 그때 보행자들과 함께 좌우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왼쪽 차는 신호 바뀌기를 기다리고 빨간 차는 무턱대고 튀어나왔어요.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신호를 믿고 간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녹색 신호죠. 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빨간 차가 지나가는 차, 직진한 차가 없을 것을 믿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블박차가 신호 위반해서 그대로 달려왔다 그러면 그럼 몇 대 몇일까요? 신호 위반한 차 100% 잘못이죠. 그걸 뒤집으면 됩니다. 블박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좌우로 횡단하는 차를 들이받았을 때는 블박차가 100% 잘못. 이번에는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를 보고 안심하고 지나가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면 그럼 상대 측이 빨간 차가 100% 잘못인 겁니다.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블박차 입장에서는 상대가 신호 위반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일 빨간 차가 지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블박차가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사고 장소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한 50m 여유가 있어요. 그때 천천히 나오는데 어딜 들어와! 그렇게 들이받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블박차에서 잘못이 있는 겁니다.
미리 보여서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려서 들이받았느냐.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은 것. 그것은 잘못이죠. 내 신호를 보고 간다 하더라도 앞에서 뭔가 갑자기 나타나면 거기에 대비를 하고 피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코앞에서 튀어나오죠.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나는 내 신호를 보고 가는데 이번 사고는 블박차로서는 갑자기 빨간색 튀어나올 것을 예상을 못했고요. 너무나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차를 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죠. 거리도 안 되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